자, 첫 번째, mad. 일단 이것은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에라 그랬어요. 에, 그래서 mad, mad. 다시 한번 mad.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미친 듯이 학생을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알겠죠? 그래서 아, 매를 들고서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미쳐 있다. 자, mad. 다시 한번 mad. 화가 난, 미친, mad. 그래서 화가 난, 미친이란 뜻이에요. 다음에 allowed, 얼라라고 하죠. 아기를 갖다가 경상도에서 얼라가 그러죠. 얼라. 그래서 얼라가 우드, 운다. 어떻게? 큰 소리로 얼라가 울고 있어요. allowed. 자, 같이 보죠. allowed. 다시 한번 allowed. 그래서 얼라가 운다. allowed, allowed. 자, 큰 소리로. 자, 여기서 a가 빠져도 비슷한 뜻이 돼요. loud, 시끄러운 또는 소리가 큰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loud. loud는 소리가 큰, 시끄러운. 자, 됐죠? loud. 자, 그다음에 between 뭐뭇의 사이에, 뭐뭇이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커튼에 여기 트여 있는 사이로 빛이 막 비치고 있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트여 있는 사이로 해서 뭐뭇이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between. 그래서 빛이 트여 있는 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다. 그래서 뭐뭐 사이에란 뜻이야. 같이 해보죠. between. 다시 한번 between. 그래서 뭐뭐이 사이에란 뜻입니다. 자, 다음에 leave. 떠나다란 뜻도 있고 남겨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아담과 이브가 예전에 살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악과나 뭐 사과를 따먹고 나가지고 서로 창피함을 알게 돼가지고 이브가 잠시 아담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담아, 나 창피해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하면서 안녕 하면서 아담을 일단 남겨뒀죠. 남겨두고 이브는 떠났어요. 그래서 이브가 아담을 남겨두고 자기는 떠난다. 그래서 남겨두다, 떠나다 두개다 암기를 하세요. 이브가 아담을 남겨두고 떠나다. 자, 같이 해보죠. leave. 자, 부 발음 조심해야 되겠죠? 부라고 발음을 하는데 윗니빨로 아랫니스를 문 상태에서 부라고 했어요. leave, leave. 다시 한번 leave. 이브가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남겨두다, 떠나다. 자, 그러면 만화를 보면서 전체 복습해 보죠. mad. 자, mad을 들고서 아주 화가 난, 미친이란 뜻입니다. mad. 그다음에 allowed. 얼라가 운다. 어떻게?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소리로, loud는 소리가 큰, 시끄러운. 자, between. 자, 빛이 트윈 사이로, 뭐뭐 사이에란 뜻이죠? 그다음에 leave. 이브가 아담을 남겨놓고 떠났어요. 남겨두다, 떠나다. mad. 자, 매를 들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화가 난, 미친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allowed, 얼라가 운다. 어떻게?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소리로. loud는 소리가 큰, 시끄러운. 그다음에 between. 자, 빛이 트윈 사이로. 그죠? 그래서 뭐뭐 사이에라고 그랬습니다. between, 뭐뭐 사이에. 그다음에 leave. 이브가 아담을 남겨두다, 떠나다란 뜻입니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